투두 두 번째 거 셔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나 중국어 하니? 아니야, 나 중국어 아니고 나 한국어 말해. No? 그렇지, I speak Korean. 오케이. 그래서 너 중국어 하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너 중국어 말하니? 그렇지, do you speak Chinese라고 물어봤죠. 그리고 you speak Chinese. 그러면 no, I don't 뒤에 생겼던 말, no, I don't speak Chinese. 그렇죠. 그래서 너 중국어 하니? 아니야, 나 중국어 안 하고 나 한국어 해. Chinese, Korean. 그래서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 하다시고 두가 들어있는 문장들이죠. Do you speak Chinese? No, I don't speak Chinese. I speak Korean. No, I don't. I speak Korean.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그녀가 서울에 살아. 인 서울.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 문장 중에 뭐 넵. 안녕하세요. 받아시고 도와주죠. 그래서 인 서울은 서울에 라는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인 서울이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렇죠. 어디에 사는지 궁금하니까 where? 그 다음에 really.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does가 들어가 있는 하다시, live가 살다라는 하다시니까 이렇게 문제가 그녀가 어디에 삽니까? Where does she live? 그랬더니 그녀는 서울에 살아요? She lives in Seoul. Where does she live? She lives in Seoul. She lives in Seoul. 오케이. 그래서 제가 언제 저의 숙제를 시작해야만 하나요? 누가 나부터? 나는 시작해야만 한다. I should begin. 그렇죠. 오케이. Begin의 뜻이 뭐예요? 시작하다라는 하다시 should 양념시 뒤에 하다. 그러면 묻는 말 만들기. 제가 시작해야 합니까? 그렇죠. Should I begin? 문장 완성. Then should I begin my homework? 그렇죠. 제가 숙제 언제? 제가 언제 시작해야 됩니까? 에이, when should I begin my homework? 그랬더니 너는 점심 먹고 나서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대답하는 사람은 뭐 대신에 뭐 your homework 대신에 이시겠죠. 너의 숙제를 점심 먹고 나서 시작해야 된다. 너 그것을 점심 먹고 나서 시작해야 된다 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대신에 뭐 그렇죠. My 말고 your homework 대신에 이시죠. 그래서 너는 그것을 점심 먹고 나서 시작해야만 돼. 그렇죠. You should begin it. 그렇죠. After lunch. After lunch 무슨 뜻이에요? 점심 식사 후에 점심 먹고 나서. 아, 점심 먹고 나서니까 언제랑 서로짝을 이루죠. 오케이. When should I begin my homework? 묻고 싶, 대답해 볼까요? 뭐라고 물었더니 그랬더니
외쳐, you should begin it after lunch. 그런 대화 우리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앉을 수 있을까요? 오케이, 묻지 않는 말. 누가다? 나는 앉을 수 있다. I can sit.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그렇죠. Can I sit? 그러면 문장 완성하면 되겠네. 그렇죠. Can I sit here? 그랬더니, 그래, 앉아도 돼요. 예. 안 돼요. 여기 앉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No, you can't sit. Can I sit here? Okay. Can I sit here? 오케이, 무지하게 쉬웠나 봐요. 오케이. 예. 오케이, 이거 어디서 했네요. 뭐였더라? 그렇죠. Where? 그렇죠. Does she live? 이렇게 물었더니 대답이 뭐였더라? Live in Seoul. 그렇죠. Okay, where does she live? 차다 she does 들어있는 문장. Where does she live? She lives in Seoul. Where does she live? Okay, 그래서 너 영어 할수 있니? 'Can speak. 누가 다 만들었고요. 너는 말할 수 있다? Speak. 너 말할 수 있니? 그렇죠. Can you speak? 아이고, 문장 완성. 그렇죠. Can you speak English? 오케이. 여기에 대한 대답. 나할수 있고 프랑스어까지 할수 있어. 아니지. 나는 할수 있어야지. 너는 할수 있다고. Yes, I can speak English. 그다음에 프랑스어도 할수 있다. I can speak. 그렇지. French too. 그래서 영어 할수 있는지 묻고, 영어도 할줄 알고 프랑스어도 할줄 알아. 'Can you speak English?' 그랬더니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 나 그거 이해할 수 있어. 이해하다라는 하다씨가 기억이 안 나는 모양이네요. 이해하다. 그렇지. Yes. 그니까 그래서 질문이 뭐였냐? 너는 그 문제를 이해할 수 있니? 라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넌 이해할 수 있니? 'You can understand' 묻는 말? 'Can you understand?' 그렇죠. 그럼 너그 문제 이해할 수 있니? 'Can you understand the problem?' 'Yes, I can understand it.' Yes, I can understand it. 오케이. 그다음에 너 중국어 하니? 묻지 않는 말부터 할까요? 넌 중국어 너는 말한다. You speak. 넌 말하니? 그렇죠. 하다시 들어있는 하다시 do. Do you speak? 그렇죠. 너 중국어 하니? Do you speak Chinese? 그랬더니 아니야. 나 중국어 안 하고 나 한국어 해. 그렇죠. No, I don't speak Chinese. 그럼? 그렇죠. I speak Korean. Do you speak Chinese? Do you speak Chinese?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네가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because 그렇죠. 네가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because you can fall down. 그러면 내가 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그러면 누가다? I should tie. 그렇죠. 그럼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그렇죠. Should I tie? 오케이. 얘는 또 써먹을 거니까 컨트롤 C 해놓고 문장 완성. Why should I tie? 그렇죠. Should I tie? 그래서 신발끈 왜 묶어야 돼요? Why should I tie my shoelaces? 네가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Because you can fall down. Okay. Because you can fall down. 계속해서 바로 가볼까요? 바로. 그렇죠. Can you understand the problem? Can you understand the problem? 그랬더니 대답이 뭐였더라? 그렇죠. Yes, I can understand it. 혜리 소리 내면서 연습하고 있는 거 선생님이 알겠어요. 오케이, 훌륭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누가 나부터 만들어 볼까요? 그녀가 살 것이다. 그렇죠. 양념 씨와 하다 씨 leave 썼죠.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그렇죠. You should leave. 문장 완성. 그렇죠. 아이고. Where will she live? 오케이. 그래서 그녀는 어디 살 거예요? Where will she live? 그랬더니 그녀는 시골에서 살 거예요. She will live. 그렇지. In the 그렇지. 오. 됐습니까? 시골에서 in the country 이런 덩어리들을 많이 익혀놔야 돼. In Seoul, in the country, three times a day 이런 표현들. 오케이. 그래서 그녀는 어디에 살 건지 물어봤더니 시골에서 살 거래요. Where will she live? 했더니 She will live in the country. Where will she live? 오케이. 그 다음에 그것은 오늘 저녁 7시에 시작돼요. 누가다? 그래서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 비동사? 하다시 중 두야 더지야? 두야 더지야? 그러니까 이시니까 누가 두예요 더지예요? 더즈죠. He, she, it, he 하다시 쓰면 더즈 쓴다. 전번에도 해리 이거 틀렸어. 그것은 시작한다가 it begin이 아니야. 그것은 오늘 저녁 7시에 시작합니다가 뭐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맨날 영어 선생님들이 중학교 올라가면 여기 S 붙이나 안 붙이나 이런 것만 보고 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It은 뭐 대신 왔냐? 더 컨설트 대신 왔죠? 그래서 at 7 this evening 이란 대답 듣고 싶어서
At 7 this evening, 오늘 저녁 7시에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어디? 아니죠. 몇 시에?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이 친구야. 그래요? 오케이. 그래서 언제라고 물어도 되는데 시간이 알고 싶어서 몇 시에 콘서트 시작하니? 라고 물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at 7 this evening 이란 대답. 오늘 저녁 7시에? 라는 대답을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더라? 그렇죠. What time? 알겠습니까? Okay. Does 야, does it begin 하면 안 돼. 그런 영어는 없어. It begins 야. Okay. 그래서 콘서트 몇 시에 시작하니? What time does the concert begin? 그랬더니, 오늘 저녁 7시에 시작해. It begins at 7 this evening. It begins at 7 this evening. 알겠습니까?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뭐 yes I can, 아 yes you can sit here 였고요. 그 다음에 이거 뭐였더라? 너는 그것을 점심 식사 후에 시작해야만 한다. 그렇죠. You should begin it after lunch. 오케이. 그래서 이게 your homework 대신 왔고요. After lunch라는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더라? 그렇죠. When should I begin? 그렇죠. 숙제 언제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이런 문장도 배워봤죠. 오, 혜리, 성취도 아주 높고요. 잘했고요. 다음 시간부터 3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3편. 자, 그래서 3편 하기 전에 꼭 첨부 자료 보고, 선생님이 뭐라 자목에 설명하는 거 듣고요. 한숨 자고 나서, 선생님 설명 졸리니까, 그 다음에 문장 익히도록 합니다. 알겠습니까? 하지만 선생님 설명을 잘 들으면 문장을 익힐 때 훨씬 쉬워질 거예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